페이지 360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360페이지. 360페이지 보시면, 자,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요쪽은 지금 현재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배수 설비와 통기 설비. 근데 앞전에 시험은 배수 설비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통기 설비 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문제가 앞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배수 설비에서 배수의 분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용 목적에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로 나누어지고요. 그럼 아파트의 물들은 대표적인 건물 내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오수하고 잡배수 개념이 있을 겁니다. 맞죠? 오수와 잡배수. 그러면 오수는 일반적으로 대변기나 소변기, 오수 싱크나 이런 비대에서 나온 물이 바로 이 오수의 개념이 될 것이고, 잡배수는 생활배수 또는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배수는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잡배수, 구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싱크대라든지 싱크대나 아니면 세면기, 욕조 이런 데에서 나온 물이 뭐다? 잡배수, 구정물에 속합니다. 잡배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물들은 직접 배수입니까? 오수나 잡배수와 같은 것들은 현재 무슨 배수합니까? 직접 배수하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배수는 이 배수간에 직접 연결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연결이 되면 직접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직접 배수. 자, 배수관이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간접 배수. 간접 배수라고 하고, 배수관이 직접 연결된 게 직접 배수가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간접 배수는 직접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냉장고라든지 냉장고나 이런 세탁기와 관련된 거 있죠. 그리고 공기조화기, 에어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배수는 무슨 배수? 간접배수입니다. 얘들은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간접배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접배수다. 봐두시고 간접배수에 속합니다.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사용개수의 연분류, 옥내하고 뭐가 나온다? 옥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 내의 배수만 옥내 배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 몇 메다까지? 1메다 떨어진 지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건물에 외벽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외벽이에요. 외벽이 있으면 건물 내의 배수만 옥내 배수로 보아주는 건 아니다.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 부분까지? 1m. 외벽에서 1m 떨어진 부분까지 옥내로 봐줍니다. 옥내의 개념이 범위가 여기까지를 옥내 배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외에는 무슨 배수로 본다? 옥의 배수로 본다는 겁니다. 옥내 배수의 개념이 건물 외벽 기준이 아니라 외벽에서 1m 떨어진 부분을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설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자, 361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는 이미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력 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중력 배수고, 기계 배수는 강제 배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건물에, 자, 지하층이 있게 되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이 있게 되면, 지하층이 있으면 거의 배수 집수정이 이거보다 아래 있겠죠? 그럼 이 건물도 봅시다. 지하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시설들 있죠? 옛날에 여기 1층이 찜질방이었다면서요? 이 건물이. 모르십니까? 이 건물이 찜질방인데 지금은 헬스클럽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간단한 샤워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배수 집수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낮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로 풀리겠죠? 그런 것을 무슨 배수? 기계 배수. 이게 강제 배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배수 집수정이 공공 하수도보다 높게 있으면 높은 그냥 자연 배수해 주면 될 거고. 그런데 기계 배수가 바로 강제 배수예요. 그래서 보통 농클로크 펌프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백화점에 가보시면 큰 백화점들은 거의 다 지하 1층에다 무엇을 많이 둡니까? 음식 코너가 많죠? 저기가 무슨 동입니까? 롯데백화점 있는 데가? 용문동입니까? 몰라, 저는 막 걸어 다녀봐요. 여 주변 그냥 막 걸어 다닙니다. 난 그래도 제 위치는 정확히 옵니다. 뭐 방향 없이 막 걸어가도 원래대로 딱 돌아옵니다. 뭐 지도 안 보고, 난 지도 안 보고 막 돌아다니도 원위치 돌아옵니다. 항상. 그런데 거기 백화점 가면 지하 1층에 음식 코너 많죠? 안 가보셨습니까? 빵도 팔고 막 이제 음식 종류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밑에 뭐가 있다? 배수 집수증이죠? 그럼 폴려야 됩니다. 맞죠? 그럴 때 무슨 배수? 기계 배수고. 그 다음에 3번에 간접 배수는 꼭 알아야 돼. 간접 배수.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세탁기, 공기 좋아하기와 같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기로도 배수관에 물받이 공간을 두거나, 그러면 이 간접 배수는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접 배수는. 그래서 간접 배수는 보통 이 물받이 공간을 두거나, 공간을 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별도의 토수구, 물을 내뱉는 토수구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이래서 배수하는 방식에, 이렇게 배수하는 것을 간접 배수라고 해요. 간접 배수. 배수관에 달대로 연결을 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기억해 보세요. 에어컨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호스를 밖으로 안 빼면 뭡니까? 물통에다 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깜빡 물통 물 버리는 거 잊어먹으면 또 냄새가 난리. 맞죠? 아니십니까? 학원에서 자주 그런 사건 생기거든. 물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수구는 에어컨이 봐요. 에어컨이 거실에 설치했는데 호수 빼가지고 발코니 쪽으로 빼죠. 별도의 토수구를 둔 거예요. 물 빼는 거. 그래서 에어컨 간혹 가다 많이 써요. 그래서 간혹 가다 비도 안 오는데 물 떨으면 간혹 에어컨 물이 많이 떨죠. 그리고 에어컨도 안 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위에서 침 뱉거나 막 이랬죠. 가다가 뭔가 뭐 천기 뚝 떨어지면 비도 안 오는데 맞죠? 뭐둘 중에 하나겠지 뭐. 이것이 간접 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설비. 자, 중수도 개념은 이거죠. 보통 우리가 물을 쓰고 버린 것을 뭐라 합니까? 하수라 해요. 하수. 하수는 아래 하자, 물수자. 그래서 하수를 갖다가 재처리해서 공급을 해주면, 공급하게 되면 이것이 뭐다? 중수입니다. 여기서 중수는 가운데 중자 쓰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그래서 중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는 물을 중수라고 합니다. 이때 중수는 주의하실 것이, 이거는 음용수, 사람이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씻는 물,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돼요. 공급은 안 됩니다. 음용수로 공급은 하지 말고요. 요거는 뭘로 공급을 한다? 이런 자병수 개념. 그러면 이런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세정용이나 또는 청소용, 이런 거, 아니면 살수용, 이런 걸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자병수 개념으로. 그래서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수는. 그리고 중수는 별도의 중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을, 상수도관으로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의 간으로 공급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은 전부 다 색깔이 다 있죠. 색깔 없는 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색깔이 없더라. 색깔을 다 표현해놨습니다. 그것이 색깔만 보고 저기 무슨 간이다 알아야 되니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관은 청색으로 되어 있죠. 보시고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배수관에 뭐가 나오겠다? 구배. 자, 배수관의 구배. 자, 구배라는 것은 무엇을 두는 거다? 경사. 예. 경사를 두는 게 구배입니다. 물이 배수가 잘 돼 있어 이 경사를 두는 것이 구배입니다. 경사. 근데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보시면 아, 두 번째 줄 배수관의 구배에서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분의 1에서 뭐다? 100분의 1을 표준을 한다. 자, 그럼 이겁니다. 구배에서 50분의 1, 100분의 1의 개념인데 50분의 1이라는 구배는 이겁니다. 수평이 50이란 뜻입니다. 수평이 50이고 그 다음에 수직이 뭐다? 1이라는 거예요. 1.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거예요. 이게 50분의 1 경사도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얼마? 100에 대해서 1의 비율로 두는 것이 1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1 경사도가 완만합니까? 100분의 1이 완만합니까? 100분의 1이 완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완만한 구배입니다. 명심하세요.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급한 구배입니다. 기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알아두시면서 그런데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에서 1.2 세컨드에 S 쓴 겁니다. 초. 초당 0.6에서 1.2대로 구배를 잡는 것이 좋으나 강경이 작을수록 구배는 크게 한다 나오죠. 그래서 강경은 요걸 기억합시다. 강경 또는 구경 같습니다. 강경을 구경이라고도 해요. 강경하고 구배의 관계는 구배는 경사는 강경과 구배는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반비례. 반비례합니다. 강경이 클수록 강경이 커지면 구배는 작게 하고 반대로 강경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강경이 작게 되면 작을수록 구배는 커집니다. 반대로 가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보통 간이 적을 때 막히기 쉽습니까? 간이 클 때 막히기 쉬워요. 작을 때 막히기 쉬워요. 그래서 구배를 더 경사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도록 해두십시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강경에 따라서 구배는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강경에 따라 구배는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배수관의 구배에서 강경에 따라 구배는 달라집니다. 구배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준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트랩이 나옵니다. 자, 이 트랩은 보통 설치 목적은 사실 이것 때문에 설치했죠. 자, 초반에 아이고 위생기구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기원전부터 있었어요.
공동주택은 이미 로마 있죠? 로마가 기원 전부터 로마에 있었죠? 아, 이름이 로마, 저, 세계사 배우면서 배우셨죠? 아, 그러면 로마가, 로마 때부터 이미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 그런데 이 공동주택 하다 보니까 이제 설비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야, 문제 이겁니다. 초반에 그냥 해놓으니까 악취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다 대책이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 거기 보시면 이겁니다. 페이지 364페이지 거기 그림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이 피트랩이거든. 피트랩이래네. 여기 어디 밑에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세면기 있죠? 세면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된 것이 돼가지고 여기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딱 벽에 벽 속으로 싹 들어갔죠? 벽에 들어가서 수직간이 요벽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벽 속에 배수 수직간이 여기 들어 있어요. 배수 이 수직간이 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뭐가 차 있다? 물이 차 있는 거야. 요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이 물은 피트랩의 물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인 요 고인 물을 뭐라 한다? 봉수면 트랩 내부의 고인 물이 이게 봉수입니다. 봉수가 없게 하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배수관 속에는 악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에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때싹 비키면 때가 내려가면서 붙죠. 에이 욕조에도 목욕하고 나면 때좀 붙어 씻어야 되잖아. 목욕하고 나서 곧때안 씻는 사람들 되게 밉죠? 아, 나는 그 화장실 사용하고 그 주변에 좀 목욕탕에 머리카락 안 치우고 쌍 나온 사람이 아, 질색이. 우리 집에 가면 막두 딸내미가 온 머리카락 다긴 장발 다 쓸어놔. 온 머리. 난그 다, 맨날 그다 치우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 여기 봉수가 여기 딱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냄새가 안 올라오겠죠?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목적 다 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나오죠? 363페이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 가스,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한 걸 방지해서 이 내부에 물을 고이게 해서 이거 악취를 방지하는 목적이 바로 됩니다. 이때 봉수기, 그래서 다 냈습니다. 관리 실무도 냈고 다 냈어요. 또낼 수도 있어요. 새로 들어간 놈들이. 이때, 여기 무슨 깊이다? 봉수 깊이입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가 5cm에서 10cm 사이로 하라는 거죠. 여기 좋은 거예요. 봉수 깊이는. 그런데, 제발 알아둘 건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어요. 구경 크기에 관계없이. 강경, 구경에 관계없이 5에서 뭐다? 10cm 사이로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트랩에 설치 목적이면서 그 개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64페이지.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은 별표 해놓으시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근데 종류를 보십시오. 종류가 보시면,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S, P, U, 드럼벨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종, 드럼벨까지, 그 다섯 가지는 생긴 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분류된 겁니다. S, P, U 트랩은. 그러면 S, P, U 드럼벨. 이 다섯 가지는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다? 생긴 형상이야. 형상에 따라 분류된 게 모양,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된 거, 형상에 따라서. 아니? 그럼 S는 자 이겁니다. 아니? 자 사람도 이겁니다. 몸매가 어디에서 봤을 때 S라인입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S라인입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S라인입니까? 측면이에요. 아니? 정면에서 봤는데 S라인은 기형입니다. 아니? 맞죠? 기형이에요. 측면에서 봤. 그러면 트랩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S라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앞에서 보는 게 어디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S라인. 그래서 S 트랩을 명심하세요.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대변기와 S대. 이렇게 보면 돼. 요새 S대가 성충으로 많이 곤혹스럽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교수들이. 맞죠? 요새 말세라서 그래. 맞죠? 말세. 그래서 S대, 요새 S대가 수시로 뭐가 됩니까? 언론에 나오죠? 다른 대학교도 아니고 S대에서 계속 성추문이죠? 한미 그래서는 뒤좀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나는 괜찮겠지, 그지? 그냥 무심코 하는 거야. 평상시 한 행동을 계속 한 거야, 맞지? 그냥. 근데 이게 자꾸 언론, 옛날은 가만히 있었는데 요새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S대.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겁니다. S트랩에서 보면 뒤에 해놨죠? 사이펀 작용이 이렇게 쉬운 형태에서 봉수가 쉽게 파괴된다 나오죠?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하고, 사이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펀 작용. 자, 물이 낮은 곳에서, 쉽게 설명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 해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 같은데 여기 물이나 기름이 있으면 호수 딱 끼워서 빨아내죠? 맞죠? 근데 요거 잘못 빨면 마신 분도 꽤 많아요. 맞죠? 여기 쭉 빨아 땡기면 되죠. 그래서 이리 넘어와. 안 넘어와야 정상인데? 이것이 사이펀 작용입니다. 사이펀 현상인데? 그러면 이 사이펀 작용, 사이펀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 여러분들, 집에 고기 물 수족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시는 분. 그러면 요거 물 잡는 거 있죠? 이렇게 빨아내는 거. 그게 사이펀 작용 이용하는 겁니다, 호수가. 그리고 큰거 하면요. 큰 건물에 하면 호수를 갖다 이용하면 돼. 호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는 수도꼭지 쪽에 놔두고 하나는 한 명이 그 수족관 쪽에 있으면 돼. 큰 수족관 할 때.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열면 물이 그리 넘어 들어가죠? 그럼 잠그고서 나온다 하면 호수를 딱 빼면 물이 그대로 역류에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럼 물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그게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기름 넣는 게 사이펀 작용 활용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계속 찾았어요. 석유골로에 기름 넣을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 많이 염들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죠? 뻑뻑뻑 찾았어. 요거 끝까지 찾은 분들 있죠? 공부 안 해서 그래. 사이펀 작용 몰라서. 아유, 요거 아파가지고 하도 자세히 아프니까 반대로 손 잡고 막 이런 분들. 놔둬도 넘어가. 그래서 제 동생이 이걸 하고 앉았는 거야, 옆에. 그래. 아, 무식한 놈 내가 그랬지. 왜 나한테 수업 안 들으래, 되면서. 수업 들었으면 계속 안 잡고 있는데, 그 밖에 추운 데에서 계속 이거 잡고 있는 거야. 놔두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이펀 작용 활용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 수족관 청소할 때그 호수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사이펀 작용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S는 돼. 그리고 P트랩은, 자, 요거는 세면기만 기억하면 되죠? 세면기. 그리고 U트랩은 배수 행주간 도중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배수, 자, 수평, 행이 수평이죠. 행주간, 말단이나 도중에 보통 설치하고, 그리고 드럼 트랩이 드럼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이라고 하죠. 싱크입니다.
그럼 드럼 트랩은 여러분들 싱크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망을 들씌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둥그렇고 뭐가 생겼습니까? 나무 봉이 하나 딱 서있죠? 그래서 이 드럼통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한 거예요. 드럼. 그리고 벨트는 벨은 뭐다? 총이죠? 벨, 에이, 지금 골든벨 아직 하죠? 아, 그거 오래 하죠? 아직도 하죠? 골든벨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바닥이죠? 그래서 욕실 바닥 같은데, 바닥 배수에 쓰는 게 벨트네. 그래서 벨트랩은 그거 보세요. 자, 365페이지 제일 우측에 보시면 그림이죠? 365페이지 제일 우측 그림, 그 안에 보시면 이종 같은 게 하나 있죠? 맞아요? 속에 종 같은 게 하나 딱 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그 뚜껑을 딱 열게 되면 종이 딱 하나 보여요. 그래서 벨트랩이라고 해요. 생긴 그 형상 때문에 다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세 가지는 잘 보세요. 유트랩하고 드럼트랩하고 뭐다? 벨트랩. 이세 가지를 정확히 공부 학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뭐 나온다? 저짓기. 자, 저짓기는 추가 기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들은, 이 트랙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든 안에 이런 다른 물질들,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저짓기형 트랩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보면 무슨 저짓기 나온다? 그리스. 그리스 저짓기 또는 그리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리 제거 기능이 뭐냐, 이거? 분리 제거 기능이 이 기능을 가진다, 이 거죠? 그리스는 기름기죠? 이 기름자 제거 기능을 가지는 것이 뭐다? 바로? 그래서 호텔 주방에 보통 이걸 씁니다. 호텔 주방은 보통 몇천 인분의 뭐다? 음식을 만들어야 돼? 맞죠? 날마다. 몇천 인분을 만들면 엄청난 기름을 쓴다는 거예요. 아, 요새 특급 호텔도 있죠? 방 꽉꽉 차잖아. 서울 호텔 안 가보셨군요. 방이 없어. 방이 없어. 다 점령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진짜 점령했습니다. 아니, 농담 아닙니다. 다 점령했습니다. 저도 누가 대신가 이렇게 가봤는데, 많아. 언어가 다른 분들이 진짜 많아.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누구야? 네? 아니, 호텔 오면 제일, 어디, 관광 돌아도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야? 어디 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 그 다음에, 저 일본 가서 시끄러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전철 안에서 떠드는 사람들 있죠?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맞죠? 또 목소리는 작게는 하나 있죠? 무진장 크게 하잖아요. 맞죠? 일본 사람들 조용하더라고. 아, 공중도둑을 시킨다고 조용한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시끄러워서. 보시고. 그리고 놀이공원 가서 뭐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국이라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366페이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나옵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자, 얘가 제일 많이 냈죠? 여기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앞전 시험도 여기서 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은 공부하세요.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은 제가 지금 현재 나왔던 게 원인을 두번 냈어요. 앞전 17회가 다시 원인 종류를 냈어요. 원인을 두번 냈고요. 그다음에 유인 사이폰 작용하고 있죠? 분출 작용이 냈어요. 그럼 또 봐야 돼, 할수 없이. 또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종합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 실무에 또 냈습니다, 얘가. 얘들은 또 보세요. 이왜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얘들 2차에서 쓰느라고 낼 수도 나옵니다.
이 현상이 뭡니까?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왠가 앞전에 봐요. 크로스 커넥션 자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아, 이 차이 냈습니다. 하여튼 내가 막 열심히 보라 하면 또이 차이 내고 그래. 그래서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사이펀?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은 다름 아닌 이거죠. 지 스스로 사이펀 작용에서 파괴된 거야. 자, 어떤 개념인가만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을 내립니다. 요 위에 기구가 있어요. 기구에서 물을 일시 단행으로 확 배수하니까 이 안에 차가지고 만수가 꽉 차서 물이 흘러내려가 버림이죠. 그대로 빨려 내려갑니다. 이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다. 그래서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이걸 꼭 체크하세요.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이걸 알아두면 돼요. 자기 사이펀 작용은 자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입니다. 일시에 다량의 물을 갖다가 배수해가지고 만수 꽉 차서 흐르는 거네. 만수 상태로 흐를 때입니다. 만수 상태로 흐를 때 이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꽉 차서는 그냥 빨려나갑니다. 그러면 공기를 공급해주면 만수 상태로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기를 해주면 이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사이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다? 유인 사이펀. 유인 사이펀 작용은 흡출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흡인 작용이라고도 해요. 빨려 들어갔니? 빨아들인니? 그게 봉수로 보면 빨려 들어간 거고, 배관으로 보면 빨아들인 거고, 그래서 흡출, 흡인 작용이라고 해요. 뽀뽀를 했니? 뽀뽀를 당했니? 그게 맞아? 맞아? 측면사 보면 내가 뽀뽀를 할 수도 있고, 맞아?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흡출, 흡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유인 사이펀 작용,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겁니다. 수직간 가까이 기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면 상층에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물이 지나가요. 배수관에 물이 지나가면 여기가 일시적으로 뭐가 생긴다? 진공 상태가 생겨, 감압 상태가. 그러니까 얘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는 물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거든, 맞죠? 다른 층에서 배수하면서 여기가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빨려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작용, 흡인 작용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이 이 분출 작용 나오죠? 또는 토출 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얘들 둘이는 수직간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얘들 둘이는 수직간 가까이 배치됐을 때, 이 배수 수직간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 배수 수직간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배수 수직간 가까이 있을 때이두 개의 현상이 생겨요. 유인 사이펀이나 분출 작용. 원래 분출 작용이 역 사이펀 작용이라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적을 때는 요걸로 적어야 돼요. 선생들이 아마 요걸 답을 요구할 겁니다. 아, 분출이나 토출은 어느 거 적은 거나 관계없어. 오괄 둘 중에 답 안에 써놓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자 유인 사이펀 작용은 자이 뭡니까? 배수 수직간에 뭐가 생겼을 때다. 일시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수직간을 입간이라고 돼. 입간. 수직간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진공 상태가 생겨서 생기는 게 진공 상태. 감압 상태. 감압 상태가 생겨서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유인 사이펀 작용이고요. 근데 이 분출 작용은 이겁니다. 이 자체가
일반층에서는 뭐가 생긴다? 유인사이폰 작용이 생겨. 일반층에서는. 일반층이나 상류기구 이런 데서는 이게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층이나 하류기구 쪽에 있을 때, 여기가 제일 하층이에요. 그럼 하층이 다른 데서 내린 물이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상층에서 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공기가 압축되니까 이 봉수가 실내 쪽으로 오바이트 하는 현상 있죠? 이게 뭐다? 분출, 토출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출, 토출 작용은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분출, 토출은. 자, 거기 하류 또는 하층기구의 트랩 봉수가 공기 압축에 의해서 실내 쪽으로 뭐다? 불어내는 작용이에요. 그거 체크하세요. 예.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생긴다? 수직관 가까이 있는 기구에서 하류이죠? 이 하류나, 하층기구인, 하층이나 하류. 하층이나 하류기구, 이게 나오면. 하층이나 하류기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작용? 분출, 토출입니다. 수직관 가까이 배치가 되는데 이게 하층, 하류기구가 됐을 때는 위에서 물을 내리고 밑에도 물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간에서 뭐다?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샌드위치 중앙에 입으로 꽉 물어버리니까 있죠? 에이, 옆으로 좀 티나가잖아. 맞죠? 안 티나가요? 안 티나가려고 하면 방법이 이거죠? 종이로 꼭 사가, 물을 뜯는데만 조금 보내면 뭐겠지? 그럼 밖으로 잘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출, 토출하는 거다. 그래서 교수들이 2번, 3번을 좋아합니다. 2번, 3번을 정확히 알아놔요. 왜 이놈들이 원인을 새로 냈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봐도 원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 두 개예요. 교수들이. 그래서 이미 냈지만 또 봐도요. 또 보세요. 그리고 모세관 작용. 여기 뭐가 껴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저 숏다리 머리카락 끼면 관계없어요. 긴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쭉 걸치고 있어요. 아니면 천조각이나 실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럼 이걸 물이 조금씩 타고 넘어가죠. 거기 뭐다? 모세관 작용이래. 모세관 작용은 천조각의 머리카락 실 있죠. 여기 걸쳐 있을 때 파괴되는 게 뭐다? 모세관 작용이고. 증발은 위생기구 오랫동안 사용하나 물이 증발될 수밖에 없죠. 봉수가 서서히 파괴되는 게 증발이죠. 그리고 운동량 간성 작용은 이겁니다. 보통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통기관으로 쓰거든요. 그게 신정통기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369페이지 보세요. 369페이지 거기 보면 통기관 나오죠. 제일 우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면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통기관이 있어요. 이게 신정통기관이에요. 옥상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고사리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여기 무슨 통기관? 신정통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런데 이거 아파트는 무진장 커요. 이게 아파트는 층수가 높아요. 특히 건물이 커질수록 이 배관이 엄청납니다. 크기가 신정통기관이. 그래서 이 신정통기관을 한다. 그럼 이겁니다. 피리도 바람을 부니까 소리가 나죠? 압력 차이에서. 그럼 이겁니다. 위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배수 수직간의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얘가 탁 들고 있는데 물을 계속 확 내려버리면 내려가려고 하는 간성작용에서 그대로 따라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운동이한 간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격자석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겁니다. 자, 욕조 같은데 세면기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여기 격자쇠야. 격자석쇠라고 하고 요것을 제가 방지하거든. 그런데 변기에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변기 이거 달면요 변하고 휴지 다 긁는다는 건데 맞죠? 아 물똥은 괜찮겠다. 근데 웬만한 똥 땅땅한 똥 이거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격자세를 설치 못합니다. 변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변기는 이겁니다. 강풍이 세게 불 때 여러분들이 변기에 물을 내리면요, 변기에 물이 보통 봉수가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변기에 물이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어이고, 물이 요거밖에 없어. 이거 봉수 파괴된 거야, 이게. 바로 운동량 간성장애에서 파괴된 거야, 거의. 근데 바람 심하게 불 때, 내리면요, 없어집니다. 이런 거 보셨죠? 항상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습니까? 아니죠? 물이 수위가 떨어지면 거기 봉수 파괴된 거예요. 그럼 밖에 분명히 강풍이 불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층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어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누가 수시로 자꾸 반복, 일정 간격 계속 반복해서 내리면요, 이게 생깁니다. 그 압력 변동이 내려갈 때하고 안 내려갈 때 압력 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때 생기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누가 장난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깁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걸 공부하세요. 다시 이거하고 두개 공부 다시 하세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 이 인간들 알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또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통기설비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그 설치 목적 보세요. 공기를 공급하는 관이 통기관이고, 트랩에마다 봉수 보호를 위해서 설계를 해놨어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물을 가두니까, 야, 한 번은 봉수가 파괴가 안 돼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봉수가 자꾸 파괴돼서 냄새가 올라오더란 게. 그래서 얘 봉수를 보호해야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기관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놓으세요. 트랩의 봉수 보호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봉수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배수의 흐름도 원활해지더라, 이겁니다. 배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 계란 깨먹을 때, 날계란 드실 때 어떻게 깨먹습니까? 반대편에 구멍을 조금 내죠? 날계란 한 번씩 안 들어보셨어요? 계란 내고, 반대, 요걸 뚫어 먹기 전에 여기 구멍 조그맣게 내죠? 공기가 공급돼야지 배수가 잘 되거든. 그래서 이 통기가 배수.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은 한번 시험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한번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기관 종류에서는 2번 루프 통기관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피 통기관이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습식이 출제되었습니다. 습식이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6번에 결합 통기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문제상 369페이지 보면 섹스티아 방식 있죠? 얘가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봐둘기 소벤트 방식 나오죠? 자, 그 제일 위에 보세요. 특수 통기 방식은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이음새를 활용해서 배수 수직 간의 통기나 해주는 방식이 특수 통기 방식이에요. 그럼 얘들은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얘는 공기 혼합 이음새하고 뭘 활용한 거다? 딴건 몰라도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기 분리 이음새를 활용한 겁니다. 혼합하고 분리 이음새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통기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벤트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맞죠?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죠. 줄여서 맞죠? 그리고 우리 줄여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는 혼합돼 있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많죠. 그 나라가 한 나라에 있었잖아요. 맞죠? 종합인데. 근데 요새 분리돼 있죠. 분리된데, 근데 푸틴이 요새 석유 팔고 가스 팔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야, 또 배밖에 나왔어, 맞지?
누구한테 까불었어요? 오바마한테 까불었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17회 때 석유가 미리 폭락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바마가 그 양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집안에서도 맨날 공화당한테 터지는데, 푸틴한테까지 터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가 막 떨어지죠. 아,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아. 지금 몇 달랍니까? 서부 텍사스 이런 거는 엄청 떨어졌죠. 그게 제일 먼저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두바이어보다 더 먼저 떨어뜨립니다. 서부 텍사스 주는 하면 지금 한 63달러나 막 이런 거 있을걸요? 62달러나. 맞죠? 그리고 두바이유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엄청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금 때문에 빨리 안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잘하면 1300원대까지 휘발유가 볼 겁니다. 그래서 몰라, 제 생각은 푸틴이 고집이 있어서 빨리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저유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면 내 생각은 35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밑에가. 왠가면, 러시아가 70달러 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유 있다 이랬거든. 그래, 뒤지라 이러면서. 이거의 절반을 뺄 겁니다. 왠가면, 사우디가 단가가 17달러니까. 사우디가 17달러니까 지들이 더블 이익, 배 이익 본 수준까지는 뺄 겁니다. 계속 감산 안할 겁니다. 다른 나다 뒤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는 절대 내가 얘기했죠? 3만 원 이상씩 절대 넣지 말라고 이발 꼭 지키세요.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멀리 갈 때는 넣고 장거리. 요두개 쓰는 것이 무슨 방식? 소벤트 방식. 요거 한번 기억해 놓고 보세요. 소벤트 방식. 근데 앞전은 통기설비가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봐놓으세요. 소벤트 방식. 찾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 한번 봐두세요. 다음 주는 376페이지 오수처리설비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수처리설비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